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이 추락해 인근 건물과 차량을 덮쳤습니다. 사고는 대형 온천 인근에서 일어났는데 주말 아침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상으로 떨어진 크레인 상단부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크레인 구조물이 옆 건물을 덮쳐 2, 3, 4층 유리창과 벽면이 크게 부서졌고 크레인이 건물 안쪽까지 넘어들어오면서 내부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로에 주차돼 있던 화물 차량의 운전석 부분은 크레인에 깔려 형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레처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고 큰 소리가 나서 밖에 나와보니까 차가 완전히 완파가 돼 있었고 좀 상황이 아찔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부산 온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추락했습니다. 높이 30m짜리 크레인을 무인으로 조작하고 있었는데 크레인 기둥과 상단부를 이어주는 지상 25m의 연결 부위가 꺾이면서 완전히 분리돼 버렸습니다. 사고 장소는 부산 동래의 온천장 교차로 인근으로 평일에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주말 아침에 인적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제가 마치 바깥에 잠깐 나간 사이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냥 죽을 뻔했어요. 평일이면 여기가 인재가 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나마 주말이라서 사람이 안 다치기 천만다행이에요. 사고 직후 경찰이 주변 교통 통제에 나서며 일대 차량 통행이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기장군 기장읍의 한 주택가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수색 작업 끝에 포획에 성공했고, 유해조수 구제단에 인계했습니다. 또 오후 8시쯤에는 기장군 화전리에 멧돼지 두 마리가 도로로 내려왔다가 한 마리는 차량에 부딪혀 죽고 나머지 한 마리는 달아났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부터 90여 마리의 멧돼지가 도심에 나타나 20여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부산 지역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각급 학교 통폐합과 신도시 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995년 개교한 영도구 부산 남고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리면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와 기장군 일광신도시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오는 2023년 북구 덕천중학교와 덕천여중을 남녀공학으로 통폐합하기로 하고 해운대구 반여초와 위봉초도 내년 3월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의 부산 아이파크가 FC 안양과의 플레이오프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최종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내내 안양의 공격에 끌려다녔던 부산은 후반 15분 호물로에 극적인 결승골이 터지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최종전은 다음 달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부산이 승리할 경우 지난 2015년 2부 리그로 떨어진 지 4년 만에 1부 리그로 다시 진출하게 됩니다. 여자 프로농구 BNK 썸이 창단 후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BNK 썸은 어제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과의 2라운드 첫 경기에서 83대 72로 이겼습니다.